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 드리고 그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또한 상처받은 영혼들 또한 치료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 소생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사 싸우니 홀로 두지 마옵시고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만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쭉 살펴본 것이 거의 한 2년 정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장세는 언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1년의 역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긴 것 같지만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나와가지고서 광야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 1년의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다른 성경 없어도 출애굽기 하나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창세 언약이 이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냥 어떤 소설 보듯이 역사를 보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출애굽기 1년 동안의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임하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화하는 이 모습을 통해가지고서 아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아서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출애굽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70명이 내려갔다고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을 봅시다. 1장 출애굽기 1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장 봅시다. 1장
5절까지 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석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자, 출애굽기 시작이 뭐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맨 마지막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은 뭐로 나타나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구름이 성막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으로 끝을 내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언약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받아서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위에 있던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임하여서 이스라엘과 동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서 다시 건져지는 것은 이것은 한 430년 어간의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출애굽기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언약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실제 이제 야곱 언약에 볼 것 같으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랬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단 말이죠. 이 한 세대를 100년으로 칠 것 같으면 400년인데 그래서 그들이 4대 만에 돌아오는 이 과정에 그 과정 속에 무엇을 통해서 돌아오게 됐고 돌아온 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묻습니다. 우리의 원함입니까? 하나님의 원함입니까? 하나님의 원함이죠. 그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들도 그들이 원함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려가게 했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야곱의 약점을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 집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서 하란으로 피신해가지고서 거기서 열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지고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열두 아들을 낳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야곱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 하나님과 실제 부딪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의 그 삶 속에 자기가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누렸는데 일순간에 다 뭐 했어요? 뺏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뺏기고서 결국 베델로 돌아갈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살아서 어디로 사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 베델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살 길이 없는데 그때 뭡니까? 요셉이 내려갔던 그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이 소리를 듣고서 야곱은 처음에 안 내려가려고 그랬다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려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야곱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누구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원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겠어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이 내용이 뭐냐? 네 후손이 이방에 가가지고 계기 됐다가 4대 만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돌아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그 자리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고 베델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런단 말이죠. 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 산단 말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져낸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냐?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을 하려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야 안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냈을 때 안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려면은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건져져서 의와 거룩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집 나간 자식이 안 돌아왔을 때는 부모들이 잠을 못 자듯이 들어와야 잠을 자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집을 짓는 것이 성막을 짓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잘 한번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언약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서 나왔잖아요. 어린 양이 피로서 나와가지고서 광야를 딱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뭐 하냐,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하고, 그럼 그 죄가 고발당한 자들이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느냐, 성막에서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 1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요. 그게 이제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만나 먹고도 불평하는 걸로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1년 동안 일어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올바로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이 몸뚱이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1년 동안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 몸소 이 땅에서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성막에서 흠없는 재물의 피 흘림 때문에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살았듯이 우리 역시 뭐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성신, 그 성막도 누가 짓게 하느냐? 성신의 감동으로 짓게 했거든요. 성신의 감동으로. 그러면은 그 성막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들을 하느냐?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에게 다시 우리라 그러죠.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지금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성막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성전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전의 기능은 뭐라 그랬어요? 흠없는 재물의 희생을 통해서 누구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뭐를 이루게 하신다? 날마다 화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날마다 화목을 이루어진 요 사람들이 이 역사를 떠나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동안 성막을 딱 짓고 나가지고서 성막을 짓고 나가지고 다 짓고 나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걸 나타나죠. 인도하는 걸 나타나죠. 요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은 성막에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막에 요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초막절의 모습.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될 것 같으면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나가지고서 낮에는 물잔치, 밤에는 불잔치예요. 물과 불잔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과 불잔치 하는 요 모습이 지금 성막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낮에는 뭘로 나타나고?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밤에는 뭘로 나타나고? 불 기둥으로 나타나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를 지금 뒤덮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뒤덮고 있죠. 이 성막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예물을 가지고서 성막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온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다는 얘기는 성막 자체가 누구를 상징하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 성막에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한 것은 마치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저 불잔치 불잔치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이걸 그래서 스가랴서는 불성곽이 돼서 하나님께서 지킨다 그러는데 자기 백성들을 그 모습으로 지켜낸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광야에 나와가지고 성막을 딱 봉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딱 이 진치는 이 모습이 초막절의 모습인데 이 초막절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무엇을 상징하냐 천년왕국을 또 상징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천년왕국에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천년왕국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걸 일컬어서 천년왕국을 일컬어서 아들의 나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들의 나라. 여러분들 이 구원의 구조를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된 그 백성들이 왕국을 이루고 살아 한번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게 아들의 나라라니까. 그게 성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막은 흠 없는 제물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뭐를 입는 곳이에요? 거룩함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어가지고서 두 번째 유월절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뭐 했어요? 기름 부어서 거룩히 만들고 성막에 수종 드는 자들 되기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성막 자체가 무엇이 돼버려요? 거룩한 뭐가 돼버려요? 거룩한 집이 되어버리죠. 그럼 그 거룩한 집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흠없는 제물의 피 흘리심으로서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아멘? 그러면은 흠없는 제물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그 성막을 하나의 나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꼭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장차 이 역사 속에 몰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죠? 자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 성막이 다 봉헌이 성막이 지어지고 나니까 시내산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와요? 성막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죠? 성막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시내산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성막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요걸 꼭 뭐하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몰고 온다 그랬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뭐냐?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지느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천년왕국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아들의 나라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아들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게 두 개념을 아셔야 돼. 천년왕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왜? 아들이 만든 나라예요. 아들이 피 흘리심으로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자기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해가지고서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나라를 이룬 것이 뭐냐? 아들의 나라이고 천년왕국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들의 나라라 그래. 이렇게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천년 동안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천년왕국이 끝이 날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뭘로 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출애굽기 역사를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뭡니까? 그에 덮이고 구름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구름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뭐냐? 아버지 집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막 자체는 누구 집이 돼버리고 아들의 집이 되고 아들의 나라가 돼버리고 왜? 성막에는 뭐가 뿌려지기 때문에 피 흘림이 뿌려져 피로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 애굽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가지고서 이들을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가지고 요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창세 언약의 내용이. 그러면은 야곱의 이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언약에 의해서 내려갔다가 그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이 독자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피 바르고 나온 거예요. 피 바르고 나온 거예요. 피 바르고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요렇게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갈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막지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막지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모든 백성들이 동참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동참을 시키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그렇잖아요. 신자는 구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개념의 구원의 속성이 있는데 먼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지는 구원이 있어요. 건져지는 이거 창세기 1장의 창조로 볼 것 같으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분리되는 창조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구속과 제삼을 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채워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는 일들이. 두 가지 이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 두 가지. 그럼 이 두 가지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는 이 일들을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육체적으로 감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뭐가 됐다? 송양이 되어버렸죠.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뭐를 채워가느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채워가는 일들을 하죠. 그죠? 요 하늘의 것들로 채워가는 요 일들이 성막지음이에요. 성막지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을 이끌어가지고서 성전으로 지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어간다. 아멘? 아멘? 왜 성경이 성전으로 지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성전인데 지어간다는 얘기는 성전의 기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전 기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가지고 먼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들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뭘 나타나냐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것 나타난다?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땡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 불과하다니까. 시작이 불과하다니까.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뭐하냐. 왕노릇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의 완성 지점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만찬을 딱 하시고 나가지고 제자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를 포도주 이렇게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면서 뭐하냐 내가 다시는 아버지 나라에서 다시 먹을 때까지 이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보세요.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을 먹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죠. 어디에서 유월절 만찬이 다시 이루어진다 그래요?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성막을 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성막을 언제 봉헌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유월절에 봉헌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유월절은 뭐로 나왔고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뭐를 받았어요? 구속 제상을 받았죠. 그죠? 구속을 받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유월절 만찬과 같은 거예요.
처음 유월절 만찬과 같은 거예요. 그럼 1년 후에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가지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죠. 그죠? 두 번째 유월절을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상징하는데 여기 성막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거기에서 두 번째 유월절에는 뭐 하느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뭐 하느냐? 만찬이 두 번째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 이해가 되죠? 이해가? 왜 출애굽기 역사에 첫 번째 유월절이 있고 두 번째 유월절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유월절은 죄사함을 주는 유월절이에요. 죄사함을 주는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은 뭐냐? 죄사함 받은 자들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하느냐? 동거하고 화목하는 살아가는 모습의 유월절이라니까. 아멘? 그게 신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죄와 사망으로서 건져지는 것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막이 두 번째 유월절에 성막이 지어지니까 시내산 위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성막에 왔다는 얘기는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거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들에게 찾아오는 목적은 뭐예요? 함께 동거하는 것이죠. 동거하는 모습으로. 아멘? 이게 지금 우리 구원과 똑같다니까. 예수님이 초림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를 뭘로 구원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살아가시는 그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피흘리심 예수님의 피흘리심으로 용서받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성령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흘리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늘 말해야 적용을 해가야 된다니까 내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역사에서 필요하죠.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말 믿어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되지. 그럼 예수는 누가 믿어요? 죄인이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는 한 번 믿는 게 아니고 날마다 믿는 거라니까. 날마다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런단 말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살았지만 실제 그들이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산다니까. 안 사라진다니까. 그거는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원함대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을 뭐하느냐? 속죄하는 제사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그게 성막에 성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왜 우리 속에 오셨겠어요? 왜 우리 안에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계속 뭐 해야 돼요? 고발하고 죄없이야. 죄사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자기 몸이 자꾸만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산다 그런다니까. 믿음으로. 묻습니다. 천국에 천연왕국 가면 예수의 피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서 우리가 속량받는 것은 이 역사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필요하다니까.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릴 때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어.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는 누구에게만 필요하기 때문에? 죄인에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해서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 살 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요? 변화된 몸으로 가지고 가요? 변화된 몸으로 가죠. 그럼 변화된 몸은 죄의 몸이에요? 의의 몸이에요? 의의 몸이죠.
그 의의 몸을 가지고서 천연왕국에서 들어가서 사는 데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내가 삽니다는 그 개념이 없다니까. 이미 그걸 지나온 사람들이라고. 지나온 사람들. 아멘? 그래서 거기서는 그리스도 함께 뭐 하느냐? 천년 동안 뭐 하냐?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성막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성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그 광야 생활, 광야 40년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자, 출애굽기가 몇 년 역사라 그랬어요? 1년. 1년 역사를 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일주일에 담아놓고 일주일을 1년에 담아놨어요. 그게 1년이란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이 1년이라는 이것을 사이클로 이렇게 순환이 되죠. 그죠? 이것은 1년이고 뭐냐?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일어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나타나냐? 어린 양의 피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 했다? 성막을 성신, 그것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성신의 감동으로 성막을 지어가지고서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 속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더라? 동거하더라. 여기 이 1년 동안 일어난 거잖아. 1년 동안. 그 1년을 저와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보란 말이야. 전 생애를. 그 1년을.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뭐 하냐? 제 안에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찾아와 가지고서 야, 너는 여기 있는 내가 아니고 너는 내 백성이야 해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불러냈어요? 교회를 불러냈어요. 그 이 교회를 그래서 광야라 그런 거. 광야. 스데반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자. 광야 교회.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뭐 해가지고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죠? 지어져 간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 1년의 그 광야 역사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뭐 하느냐? 예수의 것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것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 역사를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천연왕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뭐 한다? 지어져 가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으로. 아멘? 우리가 이게 잘못 이걸 오해를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내가 성전인데 뭐 또 지어져 가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낸 것 자체가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건져지는 구원이고 이제는 건져진 자로서 뭘 해야 돼요? 채워가는 거, 이루어가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완성이 된다니까. 창조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내는 것이고 빛과 어둠에서 갈라내는 것이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갈라지는 것, 땅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예요? 갈라진 곳에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집을 지으면 아파트를 지으러 올 것 같으면은 분양을 받으러 올 것 같으면 그 분양받고 거기 아무것도 안 채우고 그냥 살아요?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뭐를 채우잖아요. 가구를 채우고 뭐를 채우고 채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영국 어린 양의 피로서 광야에 건져놨는데 이들은 빈집과 같은 거예요. 빈집과 같은 거예요. 그 빈집과 같은 속에 뭐를 채워놨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어야죠. 생명의 것으로 채워넣어야죠.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먼저 죽는 구원이 있고 선악과에 선악의 사람이 죽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사람으로 채워져가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니까. 먼저 우리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 선악의 사람이 나를 뭐 하는 것이고 죽이는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채우는 구원을 이루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채우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라 그런다는 거예요. 은사. 예수 믿고 나가지고 하루 아침에 그 사람이 개가 천선대가 뭐 되는 그런 게 없다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자라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라의 과정. 그러니까 생명에 속한 사람 이 자라는 과정이 다 귀해요, 안 귀해요? 예를 들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태어날 때도 그것이 귀해요. 한 살이 돼도 귀하고 두 살 돼도 귀하고 열 살 돼도 귀하다니까 어느 순간 항상 귀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을 것 같으면 귀하지 않다니까. 산 생명은 항상 귀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처음에는 우리가 핏덩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건져져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 둘씩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뭐 하라?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라가라. 이해되죠?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들이 1년 믿는 사람하고 10년 믿는 사람하고 30년 믿는 사람하고 달라져. 응? 그거는 달라져야 정사이라니까. 안 달라지면 그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어떻게 애가 태어나가지고서 5년 자라고 10년 자라고 20년 자랄까? 애가 달라져야 되지. 매 그대로 있을까? 그거 어떻게 키우겠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애가 태어난 지 5년 됐는데도 여전히 젖병 빨고 있어 쩔쭉할 것 같아.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그건 저주지요, 그게. 그건 나지 않으면 못하지, 그게. 한두 살 때까지는 젖병 물고 하는 건 귀여워. 그런데 너섯 살 되면 젖병 띄고 이제는 기저귀도 떼고 말이죠. 오줌 가르고 그렇게 하면서 커가면서 그러면 조금 커가지고 일곱 살 때 여덟 살 때가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는 하나의 기쁨이 되니까 기쁨. 아이고 이 녀석이 또 새로운 거 배웠네. 또 새로운 거 배웠네. 그게 어디까지 충만해져야 돼요? 어른이까지.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거가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성막을 1년 동안 성막을 짓는 것은 그 성막 속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이 곧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막 안에서 다양한 기구들이 있죠. 성막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담겨져 있다니까. 그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무슨 일을 해요? 떡상을 진설하고 그 다음에 등불을 감금하고 향 피우잖아요. 그죠? 그게 곧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 우리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세요. 출애굽기라는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약 이스라엘 봐봐라. 그럼 구약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그들이 죄에서 건져졌느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언약에 의해서 내려갔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 온 것은 언약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더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믿어지니까 우리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집구석에 있는다. 교회로 온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건져내요? 광야로 거짓말했잖아요. 그죠? 그 광야로 거짓말할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더란 말이죠. 예수가 믿어지니까 우리는 이제는 담대하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끝이냐?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 교회 생활로. 성도로서의 교회가 이 곧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아멘? 그럼 보세요. 구약의 성막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쉬운 얘기로. 그럼 백성들은 그 성막을 떠나지 말고 성막에 뭐 해야 돼요? 수종 들고 성막에 봉사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요. 그러면 성막에 봉사하고 수종 들은 이런 것들은 인간의 것으로 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성막에서 자기들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 주시더라니까. 그 은사들을 가지고서 뭐 하냐? 섬기고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이 1년이란 이 광야 1년이란 그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짓듯이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30년을 살든지 40년을 살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동안에 우리는 이 성막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멘? 여기 다 지어지면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아멘? 이미 보세요. 우리 저 배지자님이 지난 수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뭐냐?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 있다니까. 그 장차 그분 몰고 온다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도 따라와요. 믿습니까? 아멘. 이사야 57장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보세요. 1절 2절 봅니다. 1절 2절. 1절 이제 다 같이 봅시다. 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 전에 취하여 감을 입는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자, 이 의인의 죽음을 지금 뭐로 하느냐? 어디에 들어갔다 그래요? 침상에 들어가서 뭐 한다? 쉰다 그러죠.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안식이. 원래 안식이라는 건 잠잔다는 얘기거든요. 잠잔다. 편하게 모든 일들 다 편하게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그걸 안식이라 그런다니까. 응? 그럼 지금 보세요. 의인이 죽으면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침상에 들어가서 뭐 하더라? 편히 쉬고 있더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뭡니까 몰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빠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이라 그러죠. 그죠? 이 땅에서는 비록 병든 몸으로 해서 병들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병이 있다 없다 없죠. 왜 그래요? 모든 병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의 장막을 모두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서는 편히 쉬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리로 간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존귀한 거. 이 죽음,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존귀한 죽음이지만은 예수 밖에서 죽는 자는 저주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품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샘플이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게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어디로 가요? 빠이빠이 가죠? 그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 다시 올게. 너들 본대로 다시 올게. 그럼 신앙은 뭐냐? 그 고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도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 당했단 말이죠.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죽음을 끝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더라니까. 살려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비록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갔다가 다시 오신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우리를 뭐 한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반드시 이 땅 속에서 한번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아들이 세우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천년왕국을 일컬어서 아들의 나라라 그런다. 아들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이제는 뭐하냐 안식의 세계로 넘어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안식의 세계로. 초막절이 될 것 같으면은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광야에서 초막절 행사를 하고 낮에는 물잔치 밤에는 불잔치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여덟째 날 안식일 날로 넘어갈 것 같으면 이제는 초막절은 역사 속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여덟째 날은 긴 안식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성막이 다 지워지고 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에 다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루어 전화놓고 이 구름기둥이 성막을 어디로 인도해요? 인도해요.
원래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후에 구름기 구름이 성막을 인도하는 그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부터 민수기 저 신명기 이거는 역사에 없다고 보시라니까. 이 출애굽기로 성경이 끝이라 생각을 했을 때. 아멘. 그럼 이 역사는 뭐냐? 출애굽기의 반복이라. 출애굽기 역사의 반복이 계속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출애굽기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살고 있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출애굽기를 살면은 반드시 출애굽기 끝이 뭘로 나타나더라? 구름이 성막을 어디로 데려가더라?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왜 출애굽기 그 약속의 땅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역사 세계를 벗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거기는 피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될 수 없는 나라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끝이 뭐를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데려가는 모습으로. 근데 그 데려가는 나라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끝낸다니까. 그러면은 그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데려가지요. 그저 구름 기둥이 그저 성막을 인도하죠. 그럼 그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 그랬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멘? 그거를 예수님 버전으로 이해를 해보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저 뭐냐 성전으로 지어져 가잖아요. 그죠? 성전이 다 지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간다?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딱 끄집어냈죠.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여기서 잘 보실 것 같으면은 자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는 모세가 지도자로 딱 나타나요. 그들의 인도자로 딱 나타난다니까. 인도자로 나타나서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인도자는 누구로 바뀌냐? 구름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도 그 성막 속에 종속된 자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막 속으로 귀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딱 나오느냐? 구름이 딱 인도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대요? 구름이 발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죠. 그럼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읽고 성막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성막이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구름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잡으세요. 이걸 그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은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한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지도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서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니까. 그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감동으로서 살아가게 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니 성막을 두 가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죠. 성막 자체가 왜?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막이 고로 예수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럼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뭐해요?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지요. 새길 것 새기고 제할 것 제하고. 아멘? 아멘.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삶에 남아있는 이 과정이 뭐냐. 예수 믿자마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한테 데려가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곧 뭐냐. 성전으로 지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럼 그 성전을 누가 짓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 안에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 몸으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하게 만드는 거. 이걸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너희들 영적 예배라 그런다니까. 이 오후 시간 살펴볼 그 얘기를 하니까. 아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칭하기도 하고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 성막을 누가 지었느냐? 성신의 감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죠? 성신의 감동으로. 그럼 그 성신의 감동을 입은 그 사람은 여기가 성막이 이루어졌고 성막이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성막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성막에서 일어난 일들은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먼저는 속죄받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뭐 하고 있고 화목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일을 계속 병행하는 거예요. 매일 병행하는 거예요. 뭐 하느냐? 우리가 육신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서 용서받은 것으로 깨알마다 우리는 그 나가는 것이고, 아멘? 이게 성막에 피 앞세우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속죄를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죠, 화목이.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서 그 기쁨으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지금 교회 생활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내 몸으로 구체화시켜서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니까. 예수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뭘 지어가느냐? 성전을 지어간다니까, 성전을. 아멘? 이렇게 성전이 다 지어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출애굽기에 죄 아래 있던 자들이 원래 가나안에 있던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언약에 의해서 내려갔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언약의 후손들을 어린 양의 피로 건전받잖아요. 여기 창세는 언약의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산 받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재산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뭐라 그런다? 아들들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들이 그의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저 언약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모세가 가서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 이 나라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마지막에 영원한 아버지 이 역사 바깥에 그 세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역사예요. 출애굽기 역사. 그게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가 완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출애굽기 완성됐는데 이 몸이 지속하는 나는 이제부터는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속에서 레위기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기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라 제사. 레위기는 제사라니까. 왜? 이 몸을 가지고서는 이 몸이 있는 나는 계속해서 무슨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제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흘려진 그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도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번제와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죠. 일반 제사가 있죠. 두 가지. 항상 이게 뭐냐? 성막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제사예요. 번제란 뜰에서 일어나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하나님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뭐 하는 일이 난다? 화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니까. 반복적으로. 응?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몸의 한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내 아들의 그 죽음을 너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맞아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자인데 이런 자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간구한다 그래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33절. 35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 이기느니라. 자 보세요. 누가 우리를 참소하려? 이 얘기는 참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그 참소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왜 안 받아들이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있잖아요. 간구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사는 뜻대로 못 살아내는 거는 마귀라는 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검사 역할을 한다니까 우리를 기소를 한다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저놈 저 죄 지었으니까 감방에 넣어야 됩니다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다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변호사가 되셔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를 변호를 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요. 그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그 검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 보고. 야, 저 정남원이 죽을 자리에 예수가 죽었다는데 뭐 문제 있나? 그게 내 죄를 예수님 대신 담당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잖아요. 그럼 나는 석방돼서 나와가지고 네 왜 사는데 이럴 것 같으면 누구 때문에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살거든. 예수 때문에 살거든.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자기 안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안 살아진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양심의 법이 있어가지고서 이 법이 자꾸만 자기를 참수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은 믿어지는 사람은 그 은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서 성막 지어서 성막 속에 하나님 들어와가지고 아 이제부터는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막의 그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만 되면 그 성막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축제를 벌린 거예요. 축제를 벌린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져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축제하러 오는 거예요. 축제하러. 아멘?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뭘 들고 놓고 들어온다?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맏아들 야곱인데 우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무슨 옷을 입혀줘요? 에서요. 장자의 옷을 입혀주지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구 옷을 입혀주느냐? 예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부터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나고 나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간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의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시온산에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전부 누구의 이름이 써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로 나가느냐? 어린 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나오죠. 출애굽한 자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남녀노소 전부 따질 것 같으면 한 200만 된다 그래. 그 200만이 지금 누구 쫄쫄 따라가느냐? 성막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지금 누구를 이끌고 가고 있고. 성막을 이끌고 가고 있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니까, 그림을. 앞에 구름 기둥이 누구를 끌고 가느냐? 성막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성막 뒤에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성막 구름이 이스라엘을 덮는 것이 성막을 덮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성막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성막을 덮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확대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름 기둥으로 덮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행군할 때 그들이 독자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앞서서 누가 하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그 법궤가 성막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궤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아멘? 법궤가 가면서 요단강도 갈라놓고 길을 낸다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작사를 내준다니까. 그럼 가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은 아멘. 이게 신약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지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안 믿어지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믿어지게 해줘가지고서 그럼 성령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세우고서 날마다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꼬라지는 이래도 왜? 날 끌고 가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 전리품으로 가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예수님이 싸워서 대장이 돼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우리를 몽땅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 끄집어 내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미아리 고개 넘어가듯이 전부 그 언약이라는 세사절에 쫑쫑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세사절에 묶여진 자는 지가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나요. 그 어떤 것을 못 벗어나요.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지가 아픈 거예요. 이게 마치 소가 코뚜레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코뚜레 한 소는 벗어나고 싶으면 싶을수록 아프다니까.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나. 지금 우리 팔자 그렇다니까. 아멘? 아멘. 기분 나쁘요? 아는 사람 이게 얼마나 기쁘냐 말이죠. 주님이 와가지고서 그냥 날 묶었다니까. 제사들 채워가지고서. 거기에 가는 길은 편히 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따라가면 돼. 조금이라도 벗나갈 것 같으면 나감 지가 어기장 부르고 나가면 나갈수록 고통은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 기쁨으로 살아야지.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비록 세상 살면서 조금 사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징징거리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왜? 우리는 다 지금 이 나그네로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아멘? 그래 끌려가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무사히 안착시킨다니까. 응? KTX 타보세요. 대차가 지가 갑니까? 앞에서 기관차 끌고 갑니까? 기관차 끌고 가죠? 그죠? 그 기관차는 어디로 가느냐? 레일을 따라간단 말이죠. 레일을. 그죠? 그럼 그 기관차 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간대. 언약의 레일을 끌고 간다니까. 그렇죠? 언약의 레일에. 아멘? 아멘. 그럼 여기는 이탈이 안 돼. 그럼 예수님께서 그 언약이라는 그 레일 위에 우리를 전부 끌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끌고 간다니까. 이걸 일컬어가지고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성도의 견인이라 그런 거, 견인. 아멘? 앞에서 견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응? 우리를 끌고 가신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한다니까. 그걸 찬송이라 그러고, 감사라 그러고. 아멘? 나중에 다 끌려가가지고서는 누구한테 찬송해야 되느냐?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끌고 온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응? 그때 가가지고는 버려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내가 그때 나간다 그럴 때 내보내지 않았으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끝까지 책임져줘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자발적인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니까. 아멘? 이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날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자연적으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 이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거 억지로 시켜서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되는 게 아니고 찬송은 기쁨은 나온다니까, 기쁨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왜 저 다윗이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러겠어요? 응?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즐거움들을 다 상실해 버렸다니까 이게. 그래서 성신을 거두지 말라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감사하게 살 것이고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구원 받고 나서도 징징거리며 살 것이고.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강함으로써 아 내가 이렇게 참 구원 받은 것은 응? 성막이 마치 지어져가지고 그 구름기둥이 성막을 이끌고 가듯이 아 주님께서 나라는 이 성막을 지어가지고서 주님이 나를 지금 끌고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무사히 그날 그 도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셨고 언약한 그대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들을 때가 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이 지어지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 이 사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디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계속 파도처럼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